안녕하세요 여러분, 민호뉴스입니다. 한국 트로트계를 빛내고 있는 가수 영탁이 11월에도 팬들에게 특별한 선물 같은 무대와 활동으로 찾아온다. 그의 활약은 단순한 무대 위의 공연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매체와 대형 행사를 통해 전방위로 확장되고 있다. 이번 11월은 영탁에게 있어서도 유난히 바쁜 달이 될 예정이다. 트로트 열풍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영탁은 자신의 열정과 업기로 다시 한번 팬들과 대중을 사로잡을 준비가 되어 있다. 11월 3일 KBS 더 딴따라 스페셜 마스터로 출연. 오는 11월 3일 KBS에서 방영되는 더 딴따라에 영탁이 스페셜 마스터로 출연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음악 장르의 신인들이 자신들의 음악 실력을 뽐내는 무대로 심사위원이자 스페셜 마스터로서의 영탁의 모습이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평소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조언을 해주는 선배로서의 그의 모습은 이번 프로그램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영탁은 트로트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음악적 지식을 겸비하고 있어 참가자들에게 깊이 있는 평가와 조언을 전할 예정이다. 트로트뿐만 아니라 폭넓은 음악 세계를 접해온 그이기에 그의 심사와 평가는 참가자들과 시청자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갈 것이다. 11월 9일과 10일 광주 콘서트. 팬들과의 특별한 만남. 이어 영탁은 11월 9일과 10일 이틀 동안 광주에서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그가 팬들과 더욱 가까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로 팬들 역시 그의 라이브 무대를 오랜만에 접할 수 있는 기회에 많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영탁의 콘서트는 단순한 노래 공연을 넘어 그의 유쾌한 입담과 다양한 무대 연출이 결합된 종합적인 엔터테인먼트 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광주 콘서트 역시 팬들의 뜨거운 호응을 예상하며 영탁은 특히 이번 공연에서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11월 16일 코리아 그랜드 뮤직 어워즈 아티스트 데이 참여. 11월 16일에는 코리아 그랜드 뮤직 어워즈 아티스트 데이에 영탁이 참여한다. KGMA는 국내외 아티스트들이 함께하는 대형 음악 시상식으로 팬들의 열정과 애정이 더해져 매해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특히 트로트 장르가 이번 시상식에서 더욱 조명을 받으면서 영탁의 참여가 더욱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그의 독보적인 무대 매너와 폭발적인 가창력은 KGMA의 무대를 통해 한층 더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트로트를 세계에 알리는 대표 아티스트 중 하나로서 그의 모습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다. 11월 23일과 24일 강릉 콘서트. 가을 감성 가득한 무대. 11월 23일과 24일에는 강릉에서 또 다른 콘서트가 펼쳐진다. 이 무대는 한층 쌀쌀해진 날씨 속에서 가을의 감성을 더한 무대 연출이 예정되어 있다. 특히 강릉은 아름다운 해변과 감성적인 분위기로 유명한 지역으로 영탁의 음악이 지역 특유의 매력과 조화를 이루며 독특한 공연 분위기를 자아낼 예정이다. 팬들은 영탁의 공연을 통해 노래와 이야기, 그리고 음악에 담긴 가을의 낭만을 경험할 것으로 기대된다. 11월 30일과 12월 1일 대구 콘서트. 전국 투어의 화려한 피날레. 11월의 마지막 날인 30일과 12월 1일에는 대구에서 전국 투어의 피날레 무대가 예정되어 있다. 대구는 영탁의 팬들이 특히 많은 도시 중 하나로 그의 투어 마지막을 장식할 특별한 무대가 준비되고 있다.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며 매번 최고의 공연을 선사하는 영탁은 이번 대구 공연에서도 여전히 뜨거운 팬 사랑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것이다. 영탁의 무대는 언제나 팬들과 호흡하며 만들어지는 특별한 순간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번 대구 공연 역시 그의 진심 어린 무대와 팬들의 열렬한 환호가 어우러질 것으로 기대된다. 팬들은 그의 열정 넘치는 활동 소식에 뜨거운 반응을 보내고 있다. 특히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과 콘서트, 시상식 무대를 통해 영탁의 다재다능함과 무한한 끼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이번 11월 일정에 팬들의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영탁은 단순한 가수를 넘어서 팬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그들의 사랑에 보답하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고 있다. 그의 팬들은 각 도시에서 열리는 콘서트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영탁의 무대에 열띤 응원을 보낼 예정이다. 11월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영탁은 팬들과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고 동시에 대중들에게 그의 음악적 매력과 엔터테이너로서의 진면목을 각인시킬 것이다. 이러한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영탁은 꾸준히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확장하고 더욱 깊이 있는 무대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트로트계의 선두주자로서 그는 언제나 새롭고 다채로운 모습으로 팬들을 만나고 있으며 이번 11월 역시 그의 음악적 도전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한편
영탁은 올해 말 다양한 행사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데 현재의 인기로 연초 예상대로 매출 250억 달성은 가능할지? 영탁의 지속적인 활동 덕분에 그의 인기는 여전히 상승세에 있으며 연초 예상했던 매출 목표인 250억 원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영탁이 현재까지 이룬 성과와 함께 그가 남은 기간 동안 매출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을 다각도로 분석해보고 팬들과 대중의 반응까지 살펴보겠다. 1. 영탁은 강력한 팬덤과 광범위한 활동 영역을 바탕으로 올해도 많은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의 팬덤은 단순한 팬들의 모임을 넘어 열정적이고 강력한 응원으로 그의 활동에 큰 힘을 실어주고 있다. 팬들은 영탁의 출연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행사와 공연, 방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그가 주최하는 각종 이벤트와 상품 구매에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강력한 팬덤은 그가 다양한 행사와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꾸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특히 올해는 그의 콘서트와 팬미팅, 방송 출연 등이 더해져 매출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예를 들어 영탁은 상반기에도 여러 차례 콘서트를 상황리에 마쳤고 하반기에도 이미 계획된 여러 행사와 방송 출연 일정이 잡혀있다. 이는 그의 매출 목표를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 올해 영탁은 다양한 음악 및 예능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출연하며 대중의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그는 심사위원, 패널 등으로 활발히 활동하며 팬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그의 활약은 단순히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가수가 아닌 다재다능한 예능인으로서의 이미지를 굳히고 있다. 이러한 방송 출연은 대중과의 친밀감을 높이는 동시에 브랜드 가치도 상승시키며 후속 매출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의 방송 활동은 팬들과 시청자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고 있으며 그로 인해 관련 상품의 매출 역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영탁이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의 착용 제품이나 추천 제품이 높은 관심을 받으며 판매량이 급증하는 사례도 종종 확인되고 있다. 3. 영탁의 음악적 활동 역시 매출 성장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의 신곡 발표와 기존 곡들의 꾸준한 음원 수익은 그가 매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영탁의 음악은 팬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에게 사랑받고 있어 음원 차트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영탁은 올해도 새로운 곡을 발표하며 팬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또한 그의 곡들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꾸준한 스트리밍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의 음원 수익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꾸준한 음악적 성과는 그가 250억 원의 매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의 음악적 영향력이 여전히 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4. 영탁은 다양한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광고 수익을 얻고 있으며 이는 그의 매출 목표 달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가 광고 모델로 활동하는 브랜드는 그의 인기를 바탕으로 매출 증대 효과를 보고 있으며 이는 그의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영탁이 모델로 활동한 브랜드 제품은 종종 판매량 증가와 함께 영탁 효과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특히 영탁은 의료, 음식, 생활용품 등 여러 분야에서 광고 모델로 활동하며 다양한 소비자층을 공략하고 있다. 광고주들은 영탁의 긍정적인 이미지와 팬덤의 지지를 기대하며 그와 협업하고 있으며 그의 광고 출연이 브랜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추가 계약을 연장하는 사례도 많다. 이러한 광고 수익은 그의 매출 목표 달성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5. 영탁은 올해도 다수의 콘서트와 팬미팅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오프라인 행사에서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그의 콘서트는 대부분의 좌석이 매진되며 티켓 판매 수익과 함께 관련 상품 판매 등으로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다. 특히 팬미팅이나 콘서트 현장에서 판매되는 상품들은 팬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는 영탁의 브랜드 가치와 매출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영탁은 여러 도시에서 콘서트를 개최하며 전국의 팬들과 만났으며 이를 통해 그의 팬덤을 더욱 단단하게 구축했다. 팬들은 영탁의 콘서트에서 그와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소중히 여기며 티켓 구매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의 콘서트는 단순한 음악 공연을 넘어 팬들에게 감동을 주는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콘서트 상황은 그의 연간 매출 목표 달성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6. 영탁은 그의 독창적인 굿즈와 음반 판매를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그의 팬들은 영탁의 이름이나 이미지가 들어간 굿즈를 소장하는 것을 좋아하며 이러한 굿즈 판매는 그의 매출 목표 달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올해 영탁은 다양한 종류의 굿즈를 출시했으며 팬들은 그의 공식 굿즈를 구매하며 그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영탁은 앨범 판매량에서도 꾸준히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의 팬들은 앨범을 단순히 음반으로 소장하는 것 외에도 영탁에 대한 지지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 앨범 판매는 그의 음악적 성과와 함께 수익 증가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그의 굿즈와 음반 판매는 매출 목표 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7. 영탁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지도를 높이며 글로벌 팬층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해외 팬들이 그의 무대를 보기 위해 국내로 여행을 오는 등 그의 인기는 국경을 넘어서고 있다. 그의 해외 팬들은 영탁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청하고 그의 음악을 즐기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그의 앨범과 굿즈를 구매한다. 이와 같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은 영탁의 매출 목표 달성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특히 해외 팬들의 관심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음원 스트리밍과 판매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영탁의 글로벌 활동과 해외 팬덤의 지지는 그의 매출 목표 달성에 큰 힘이 되고 있다. 8. 영탁은 연말에도 대형 이벤트와 여러 프로그램 참여가 예정되어 있어 추가적인 매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그의 콘서트와 방송 출연 외에도 각종 연말 시상식과 축제에 참여하며 그의 인기를 더욱 높일 예정이다. 연말 이벤트는 그의 매출 목표 달성에 있어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며 그의 무대를 기다리는 팬들에게는 연말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다. 특히 연말 이벤트에서의 상품 판매와 음원 스트리밍, 굿즈 구매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그의 매출 목표 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말은 다양한 프로모션과 함께 팬들의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이므로 영탁의 활동이 매출 목표 달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영탁은 올 한 해 동안 다양한 행사와 활동을 통해 목표 매출인 250억 원을 달성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강력한 팬덤과 다양한 방송 출연, 광고 모델 활동, 음원 수익, 굿즈 판매 등 여러 수익 경로를 통해 매출 성장에 긍정적인 요인이 많다. 그의 꾸준한 활동과 팬들의 지지는 그가 연초 예상했던 매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의 활발한 행보가 기대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을 종료하기 전 저희가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좋아요, 공유, 댓글을 남겨주세요. 재미있게 보내세요.